남편 쪽이면 외로워서 못 살 줄 알았네. 웬걸 혼자 사는 게 좋기만 하네. 새벽밥 안 해도 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 수발 안 들어도 되고 툭 하면 삐쳐서 애들하고 올갱이 하는 꼴 안 봐도 되고 대책 없는 양반 놔두고 나 먼저 갈까 봐 떨 일도 없고 자네나 나나 오늘 또 하루를 살았구먼.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달리 어쩌겠나? 손님들, 지연이, 김종광. 죽은 지 오래된 사람, 산 사람, 곧 죽을 사람. 가릴 것 없이 무시로 찾아왔다. 손님들 발길이 남달리 찾았다. 더불어 부대낀 세월이 한없으니 그럴만도 했다. 산 성님도 죽은 성님도 할 말이 수두룩했다. 막내는 그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대중 없는 낯빛으로 건성 추임새를 넣어줄 도리밖에 없었다. 1. 꼬장꼬장 셋째 동서. 자네는 참 해퍼. 3살 버릇 여든 간다더니 시집 온 날부터 칠순 넘었어도 해프고 말고 자네 시집 온 다음날 쌀 안 치는 거 보고 내가 기겁을 했네. 식구가 많기는 많았지. 큰시 숙내 식구만 14명은 되었으니까 보리 잔뜩 섞어 두 대박이면 될걸 흰 쌀로만 세 대박이나 안 치다니 집안 말아먹을 사람 들어왔나 싶었네. 자네가 근시숙내 나와서 딴 살림을 차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고 아찔했다네. 자네는 부잣집 딸내미였지. 라원리 방앗간 집 딸이니 얼마나 잘 먹고 살았겠나. 친정아버님이 십장도 하셨다지. 일꾼들 밥 먹이는데 아낌이 없는 분이었다고. 자네가 연하암은 살 때부터 일꾼들 밥을 해주다 보니 손끈 버릇이 생겼다는 거 내 모르는 바 아니었어. 허나 자네 서방은 고아나 다름없이 커서 형들이 떼어준 논서너마저기로 겨우 독립한 처지였는데 안 살림하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손이 크면 어쩌자는 건지. 나를 보게 애 다섯 딸린 청산과부 된 게 40살 때였네. 성님네들이 크게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 줄 아나? 내가 인색하다. 경조사 때 부조도 제일 적게 한다. 시댁 부치 것들이 흉보는 거 아는데 그때 당한 게 하도 억울해서 그러네.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성님네들 자손이래 필요 이상으로 돈을 써야 하는가? 내가 자린 고비로 살지 않았으면 애 다섯을 다 키워냈겠나? 게다가 가르칠 만큼 가르치기까지 했네. 그때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면 다 가르친 거 아닌가. 10원짜리 한 입에 벌벌 떨고 밥 한 톨에 울며 불며 하지 않고는 그게 가능했겠나? 막내 수박님은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당관까지 다녔네. 자네는 수박 농사도 짓고 빵집에도 10년인가를 다녔지. 두 사람 다 늘 뭔가 해서 돈을 벌었네. 서방님의 대면 게을렀던 경선 아버지는 땅 백마지기 부자가 되었네. 누가 보더라도 서방님은 큰 부자가 됐어야 했어. 자네가 신한 고난 안 아픈 때가 없어서 병원에 갖다 바친 돈, 자식 셋 다 대학 가르치느라 들어간 돈 때문에 부자가 못 되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엔 자네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그래. 다른 집에서는 김치랑 소금이랑 묵국으로 먹고 살던 시절에도 자네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했네. 그리고 사람들 음식 대접하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한단 말인가. 서방님이 하도 외롭게 커서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툭 하면 사람을 불러다 밥 먹이고 술을 먹이니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 자식들도 막내 작은 어머니 술 먹는 맛에 명절 쇠로 온다고 하네만
그 술 담그는 데 들어가는 쌀이 얼마인가? 지금은 명절에만 담그지만 옛날에는 1년에 몇 번씩 담그지 않았나? 조선시대 때는 쌀로 술 담그면 감옥 가는 법이 있었다네. 그때 태어났으면 자네는 평생 징역 살았을 거네. 동네 사람들 죄다 불러 생일상 차리는 것도 서방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지. 다른 집은 말 그대로 생일상 수준인데 자네는 거의 환갑잔치 수준으로 차렸네. 내가 생신 때마다 자네를 야단쳤잖아. 잘 얻어먹고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헤퍼서 무슨 돈을 모으냐고. 나처럼 수전노소리 들을 만큼 짜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적당히 좀 차리라고 훈계까지 했네. 그런데 다음번에 가면 똑같아. 시주 받으러 온 스님은 그렇다 쳐도 소 사러 온 사람, 전기세 받으러 온 사람, 박물 팔러 온 옆에네. 아무튼 누구라도 오면 밥 해주고 차비 주고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인가? 서방님이 그러면 자네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못한다 배째라 하면 못해. 자네가 부창부수로다 잘 차려주니까 서방님이 더 했던 거 아닌가? 애들한테도 그래.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책 사주는 건 그렇다 치는데 별이 별 걸 다 사줬잖아. 하고 보니 자네 애들도 자네 서방이랑 똑같구만. 특히 큰애는 명절 때마다 지 친구들 열댓 명씩 불러서 음식을 거들냈었는가? 젊을 때는 어리석어서 그렇다 쳐. 자네는 나이가 들었어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뭘 해도 두 곱절 세 곱절이 사는가? 자네 애들 결혼시킬 때도 기암을 했다네. 뭐 그렇게 푸짐하게 대접한단 말인가? 국수나 말면 되지 무슨 뷔페 차리나 했네. 자네 집에서 얻어먹은 사람들이 잘 먹었다고 하고 다닐 줄 아는가? 예쁘다고 손가락질해. 잘 얻어먹고 욕하는 게 사람 짐승이네. 참 신기하더군. 자네 큰 며느리 말이네. 걔도 보니 손이 엄청 크더군. 자네 판박이야. 시장 보고 음식 하는 거 보면 자네 친딸이라고 하겠어. 실은 나도 자네처럼 살아보고 싶었네. 부러워서 더 야단쳤었나 봐. 나는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사니까 자네 말 맞다나 30년 전부터는 나도 헤프게 살 수 있었어. 헤프게는 아니더라도 자린고비 수전노 옆에 소리는 안 듣고 살 수 있었어. 애들 다 자수성가하고 나면 살면 되었으니 아끼지 않고 살아도 됐거든. 아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버릇이 되었더만. 자네 헤픈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버릇이 된 것처럼 말이야. 이제는 알겠네. 자네는 아끼는 게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헤프게 살게나. 부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나는 부처님 찾아뵐 때도 너무 짜게 놀았잖나. 빌기는 100만 원어치 빌면서 시주는 100원짜리 달랑 한 개 했다고나 할까? 자네는 만 원어치 빌면서 10만 원씩 시주한 거고 억울하지 않나? 자네한테 밥 잘 얻어먹은 사람 중에 고맙다고 인사치레라도 하는 작자가 있나? 생각도 참 고와. 전생에 빌어먹고 산 거지였나? 못 먹여서 평생 안달하다니. 농담으로도 그런 농담은 말게. 이미 90을 넘게 살았는데 뭘 더 오래 살라는 건가? 하긴 자네 밥은 늘 맛있어. 자네는 조미료도 아낌없이 퍼붓잖아. 5달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정정했던 내가 요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네. 몸뚱이는 꿈쩍을 못하겠고 어진 혼만 치매 노인네처럼 헤매고 다니네. 차라리 죽을 날을 받아놓았으면 얼마나 좋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게 나자빠져 있는 거 정말 고역이야. 자네가 병문 안 왔다가 하얗게 질려서 쓰러지는 바람에 나도 식겁을 했네.
자식이 와도 못 알아보는데 자네 얼굴은 알아보겠더라고. 그럴 만도 해. 자네랑 동고동락한 세월이 자식 새끼랑 얼굴 보고 산 세월보다 기니까. 자네는 참 해퍼.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10만 원은 왜 놓고 갔어? 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까워 미치겠네. 나 한 달 누워있는 동안 들어가는 돈이 180이야, 180. 옛날에 고려상을 한 까닭이 다 있었다고. 1원짜리 한 입에 벌벌 떨며 살아온 인생인데 180만 원이라니. 사실 내가 정신이 돌아오고 기력을 차릴 뻔도 했었어. 근데 180이란 얘기를 듣고 도로 넋이 나가버린 거야. 자식들 꿈속에 가보았더니 내 병원비 때문에 잠을 못 자더라고. 정말 저승사자님이 간절히 그립네. 2. 좌충우돌 넷째 동서. 동서, 은단년이 사라졌네. 어이구 억울해라. 나무 새끼 여섯을 키워주다가 내 새끼를 잃었네. 나도 내가 전처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는 말 못하겠네. 허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계모처럼 악독하지는 않았네. 말안 들어서 먹을 거 없는데 음식 투성해서 돈 없는데 돈 달라고 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붙잡아서 패댄 적 수타네. 내 신세가 하도 서러워서 술 처마시고 애들한테 폐학 부린 적 쎘네. 허나 애들 입히고 먹였네. 지들 아비가 완전 한량 아니었나. 돈 떨어지기 전엔 일도 안 다녔어.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면서 사람이 그리 다르단 말인가? 막내 서방님은 그렇게 위인이 똑바른데 형이란 삭자는 왜 그 모양이었을까? 탄광 다니면서도 벌어오는 돈보다 외상 긋고 오는 돈이 더 많았네. 밖에서 딴 여자랑 놀아나고 집에 와서는 나 패는 게 일이었네. 내가 얻어맞다가 자네 집으로 도망간 게몇 번인가? 나 얻어맞는 소리 듣고 막내 서방님이 말리러 달려온 게몇 번인가? 살러 들어왔던 여자들이 도망 안 가고 못 베기지. 나니까 산 거야. 억울해 죽겠네. 나도 도망갔어야 했는데 은다 그 피덩이를 놔두고 어딜 간단 말인가? 네 배로 난 내 새끼 하나 안 굶겨 죽이려고 그 끔찍한 세월을 견뎠네. 자네랑 막내 서방님 아니었으면 난 진짜 못 살았을 거네. 성님들 정말 나한테 너무했네. 만날 구박이나 하고 부려먹고 시숙들도 마찬가지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막 무시한단 말인가. 자네가 나를 성님 대접해주고 내 신세한탄 들어주고 성질 피워도 다 받아주고 그랬으니 내가 산 거네. 막내 서방님, 나한테 불만 많은 거 알아. 그래도 항상 내편 들어주었잖아. 그리고 애들이 착해서 다행이었네. 지나고 보니 참 애들이 선했어. 지 아비한테 내가 처맞을 때 걔들이 안 말려주었으면 정말 서러웠을 거네. 걔들이 아버지 팔다리 한 짝씩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나 죽어도 백 번은 죽었을 거네. 계모 못 잡아서 안달하는 전처 자식들도 셌다는데 그 정도면 정말 착한 애들이지. 외아들 허니도 덧정이 없어서 그렇지 나를 엄마 대접해 주었어. 걔들이 은다한테도 잘해 주었지. 이복 동생을 지들 친동생처럼 돌봐 주었다네. 불안불안했다네. 은단년이 좀 반반하게 생겼나? 게다가 공부도 잘했지. 은다가 인문계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제발 상고만 보내달라고 졸랐다네. 그 양반이 은다를 차별한 게 아니어서 나도 은근히 기대를 했네. 욕심이었지. 자기 자식들은 다 중졸로 마쳤는데 나머 자식을 고등학교에 보내? 산업세 보내준 것만도 감지덕지할 판이었네. 근데 은다녀는 완전히 생채기 받은 거야. 산업세 고등학교 가서 공부는 때려치우고 공장에서도 쫓겨나고 버스 안내양 짓을 했어.
근데 버스 안내 양식도 못해 먹을 노릇이었던 게지. 어떤 미친놈이 술집에서 보았다기에 쫓아 올라갔더니 없어. 자취방인가에서 열흘을 지켰는데 들어오지 않았어. 동서, 인연이 진짜 죽었나벼. 15년째 소식 한 글자가 없네. 진짜 어떤 나쁜 놈들한테 죽어서 산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닌가. 강이나 바다에서 죽은 사람 뼈 발견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뼈가 내리앉네. 죽지 않고서야 이렇게 소식 한 자가 없을 수가 있나?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날마다 빌고 비네. 허니가 의붓동생 찾겠다고 노력 많이 하네. 관광버스를 하니 전국을 돌아다니잖나. 가는 데마다 개 찾는 전단 붙이고 나눠주고 그랬대. 컴퓨터라는 것으로도 알아보고. 그런데도 소식 한 글자가 없으니 큰일이 나도 벌써 난 거 아닌가? 그려, 오서산 바위신령님도 이우왕자님도 다 살아있다고 했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 나는 기다릴 거구먼. 언젠가는 올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꼭 돌아올겨. 동서, 은다가 돌아왔네. 진짜네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20년 만에 나타났어. 이제 원이 없네 원이 없어. 서방님, 은다 남편이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자기 마누라 키워준 부모 일본 여행 한번 시켜준다고. 근데 은다가 우리 부모님 말고 더 친부모 같은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도 모셔야 한다고 우겼대죠? 누구긴 누구예요. 막내 서방님하고 동서지. 갑시다. 일본 구경 한번 해봅시다. 다 공짜입니다. 돈 걱정 하나 할 필요 없다니까. 4박 5일인데 비행기값, 호텔값, 음식값 일도 필요 없어요. 은다 남편이 다 책임진대요. 효도 관광이라니까요.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형수님 저 못 갑니다. 은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형님 형수님 잘 다녀오세요. 아니 막내 서방님 왜 못 가요? 소밥 줘야죠. 소밥이야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죠. 소똥도 치워야 됩니다. 소똥 며칠 안 친다고 소가 죽어요? 그리고 아들들 뒀다 뭐해? 불려다가 소밥 주고 소똥 치우라고 하면 되지. 걔들이 할 줄이나 아나요? 서방님,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잖아요. 한번 타봐야죠. 동서는 비행기 타봤어? 아, 맞어. 환갑 때 중국 여행 갔었지? 동서 동창회는 중국도 갔는데 서방님 동창회는 만날 한국만 돌아다닌대요. 이런 기회 다시 하나요? 공짜라니까 공짜. 비행기 타봤습니다, 형수님. 43살 때. 동창회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갔을 때. 서방님, 고집 부리지 말고 갑시다. 신세 지는 거 싫어요. 신세 지는 거라니? 은다 클 때 서방님이 찔러준 용돈만 해도 비행기 값은 되고도 남겠구먼. 일이 10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 들 텐데 그런 빚지고 저 못 삽니다. 참나 서방님도 어지간하셔. 그럼 동서라도 보내줘요. 동서는 갈 수 있지? 그래 자기라도 다녀와. 차마 혼자 갈 수는 없다고? 아이 참 왜들 그래? 동서, 은다가 또 연락이 안 되네. 환상 흑은네. 전화도 안 받고 허니가 일본까지 가보았는데 싹 사라졌대. 인연은 내 속을 파먹으려고 태어난 악귀가 틀림없구먼. 은다 고년이 간신히 연락이 닿았는데 아버지 장례식에 못 와서 미안하다고 펑펑 울더만. 뭘라고 살았는지 얘기해 주간. 다른 건 모르겠고 혼자 몸된 거 확실하더라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지. 근데 막내 서방님 제사를 어찌할까요?
큰형님 돌아가시고 큰형님 둘째 조카가 몇 년 제사 모시더니 나를 찾아왔어요. 도저히 모실 수가 없다고. 큰형님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아무도 못 모시겠다니. 장손은 저 멀리 살아서 못 모시고 둘째 조카는 예수쟁이 아내가 하도 반대해서 더는 못 모시겠고 셋째 넷째는 먼 데서 교회 목사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다 돌아가시고 넷째 형님이야 워낙 한량이니까 지가 모시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넷째 형님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있는데 내가 왜 낳았냐 하셔서 형수님 집에서 모시게 된 것인데요. 넷째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와서 큰형님네 조카들이 모시겠다고 나설리는 만무하고 허니가 모시거나 내가 모시거나 할 수밖에요. 막내 서방님이 모시면 막내 서방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누가 모시나요? 나 죽으면 제사 없애고 절에다 위패 모시라고 할 생각입니다. 동서 자네는 어때요? 자네 생각은 어떠냐고. 하기는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니여. 잘난 김씨 집안 제사 말아먹든 팔아먹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의붓 자식들이 나를 편안히 살게 해줄라나? 고것들이 나를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허니가 지 키워준 정을 싹 잊어불고 나를 거시기 하지 않을까? 겁나서 잠도 못 잔단께? 그럴 리가 없겠지? 그지? 허니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럴 리가 없을겨. 3. 신한 고난 작은 시누이. 나는 네 남편 작은 누나야. 편하게 성님이라고 불려. 시집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결혼 잘했어. 내가 볼 때 막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가 살아보니 괜찮지? 그려? 아니 우리 막내가 그렇게 고약스러워? 걔가 원래 삐지면 말은 안 하는 버릇이 있지. 나한테만 털어놓고 형들한테 만날 혼나니께 차라리 말을 안치. 그래 그거 하나는 너무 훌륭하지. 오빠들 얼마나 손버릇이 나빠? 올케들 얻어맞고 사는 거 보면 눈물이 나. 말해 뭐해? 내 서방도 순 깡패지. 내가 무슨 돼지 오줌보도 아니고. 올케 우리 애들 좀 맡아줘. 내가 수술 받으러 가는데 살지 죽을지 하네.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팩이나 했지 병원 한번 안 보내준 인사가 겁나기는 했나 보지. 내가 얼굴이 새까매져 꼼짝도 못하니께 병원에 실어 보내대. 살라나 몰라. 무슨 암이라던데. 우리 남편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돈 아까워서 어찌나 고시랑 되는지 수술 받다 칵 죽어버릴까. 그럼 안 되지. 애들 생각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논이 천마지기도 넘네. 그만하면 부자 아닌가? 근데도 애들이 다 거지 새끼여. 살인고비 인사가 돈 한 푼을 쓰게 해줘야지. 그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 이제 죽네. 그때 수술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우 5년 더 살고 가네. 우리 애 새끼들 불쌍해서 어찌가나? 아이고 저 못된 사람. 나 때문에 내버린 병원값 약간만 계산하고 자빠졌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처가가 되게 좋았나 보네. 나 죽고 세상가까지 들고도 처가의 발길을 안 끊다니. 다 자네 덕분이네. 처가에서 내 남편 반겨주는 이가 자네밖에 더 있나? 처가 댁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온갖 간섭을 하니 오빠들이 참겠어? 동생도 못 참고 상대를 안 하는데도 자네가 하도 잘해주니 명절이다 제사다 빠짐없이 가는 게지. 꿈속에서 물어보니까 자네가 명절 때마다 담그는 술이 너무 만나서 안 갈 수가 없다네. 내가 너무 고마워. 우리 남편이 자기만 가나? 애들 다 데리고 가잖아. 우리 애들한테 따스운 밥 먹여주는 거는 자네밖에 없잖아. 재혼이라고 어찌 그런 여자랑 했대?
인물은 둘째치고 인연이 애들을 얼마나 잡돌이 하나 몰라. 내가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 이럴 수가 있나.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네. 누구라도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네. 윤수가 어떻게 산 애인가. 중학교 때 엄마를 잃어내네. 계모한테서 지동생들 지킨다고 억수로 맞고 컸네. 공부 잘하면 뭐해? 그 돈 대체 어디다 쓸 거냐고. 그 공부 잘하는 애를 왜 공고에 보내? 그래도 걔가 착해서 알아서 잘 컸지 않은가. 그 성질 더러운 아비한테 얼마나 잘했는가. 그것도 계모라고 계모지가 도망갈 때까지 또 얼마나 잘해주었나. 계모라는 년도 불쌍하지. 걔도 나만큼 처맞고 거지처럼 살았잖아. 효자 중에 효자 우리 윤수 40살도 못 살았네. 걔가 내 묻은 벌초하러 왔다가 갑자기 쓰러졌네. 일사병이래. 깨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 이럴 수가 있나? 윤수가 왜 벌써 나한테 오나? 내가 죽은 게 39인데 왜 저도 39에 죽는단 말인가? 손주 새끼들은 어쩌란 말인가? 고맙네. 내가 보니 자네가 제일 울어주더만. 징한 인사였네. 내가 저승에서 오래오래 살고 오라고 마누라랑 장남이 못다 산 인생까지 대신 다 살고 오라고 비손하기는 했네만. 그래도 그 성미에 75까지 살 줄은 몰랐지. 돈 아낀다고 거의 먹지도 않고 돈 번다고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나. 그 인간이 죽은 해 명절까지 자네 집에 갈지는 몰랐네. 허기는 이제 오빠들도 다 돌아가시고 갈 데가 동생네밖에 없었지. 자네가 지극정성으로 응대를 해주니까 그 맛에 갔겠지? 고마워. 우리 남편 잘 챙겨줘서. 당연히 나한테 왔지. 조강지처 아닌가. 요새 나한테 구박받고 있지. 이승에서나 지가 힘센 남편이지 저승에서는 내가 꽉 잡고 살지. 남편이 죽어서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 자네가 담근 술 더 못 먹는 거 하나가 원통하다고 아직도 고시랑대고 있네. 혹시 이번 설에도 술 담갔는가? 잘 되었구만. 이번에 우리 둘째 민수가 세배가거든 한 병 줄 수 있나? 남편이 죽어서라도 동생 술을 마셔야겠다고 하도 성화라 내가 염치없이 부탁하러 왔어. 4. 신출귀몰 첫째 동서.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 넷, 딸 셋이네. 첫 딸은 막내 서방님보다도 나이가 많지. 시어미랑 같은 애의 애를 낳기도 했지. 시어미가 막내 서방님 낳고 두 달 후에 내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고향을 지킬 줄 알았던 첫 아들은 일찌감치 서울로 가버리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던 둘째 아들이 농사 짓겠다고 내려왔지. 그 양반 살아있을 때는 시부모 대접을 받았는데 그 양반 돌아가시니 도리 없더군. 내가 둘째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스레 여겼는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닌 똑똑이라고 농촌 종각이랑 결혼해준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시녀성이라고. 살아보니 참말로 무서운 애더군. 자네도 겪어봐서 안다고? 그래, 자기한테도 몹쓸 짓 많이 했지. 시어미를 그따위로 안 연이니 만만한 숙모한테는 오죽했겠나. 그년한테 오죽 시달렸으면 내가 예수쟁이를 다 믿었겠나. 안 믿으면 집 나가겠다는데 도리 없지. 둘째 동수도 예수쟁이 며느리 드리는 바람에 교회 다녔다는 거 내 알지. 자네 며느리는 천주교쟁이였는데 성당은 안 다녀? 다행이네, 다행이야. 굿 안 받는다고 한 거 가지고 뭘 그러나? 그 양반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제사 못 지낸다 배째라고 나오는 바람에 미치는 줄 알았네. 막내 서방님은 길길이 날뛰지.
지 마누라 무서워하는 둘째 아들은 형한테 넘긴다고 하지. 서울 사는 큰아들네도 기독교 믿는다고 못 지내겠다지. 넷째 서방님이 집안 제사 안 모셔갔으면 난 그때 벌써 속 터져 죽었을 거네. 그 양반 제사는 큰아들이 영정사진 올려놓고 묵념하는 것으로 땡이었지. 지금은 아마 묵념도 안 할걸? 둘째 아들이 딸 셋을 줄줄이 낳고 또는 못 낳겠다 수술을 받고 왔지. 지 마누라가 악쓰고 괄괄대는데 어쩌겠어? 알다시피 내가 그 딸 셋을 다 키웠네. 걔들이 조수한다 과수원한다 하면서 지 애를 쳐다보기나 했깐 내가 다 먹이고 놀아주고 챙겼네. 정작 내 아들 딸은 막 키웠다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키웠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집안 안살림을 도맡았으니 좀 할 일이 많은가? 그래, 시누이랑 동서들이 많이 키워주었지. 막내 아들은 자네가 키워주다시피 했자는가?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자식 키울 때 내 손으로 똥기저귀 한번 빨아본 적이 없었는데 환갑 먹고서 그 짓을 하게 되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았겠는가? 난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어찌나 구박하든지. 그래, 자네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었지. 자네한테 부탁하기도 했지. 시어머니한테 잘 좀 하라고, 야단 좀 쳐달라고. 그러나 자네가 조카 며느리한테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외래 혼났지. 작은 어머니가 뭔데 나머지 비례 참견이냐고. 미안해, 미안하이. 그러니 애들 클 만큼 크고서는 시어미를 보란 듯이 구박하고도 남았지. 며느리 년들은 하나같이 똑같단 말인가. 안에 쓰는 시어미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밖에 나갔으는 시어미 모시느라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동네방네 험담질이나 하고. 안 그런 며느리 자네도 못 봤지? 자네는 며느리랑 같이 안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 도리가 없을 거네. 며느리랑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같이 안 살 때 그런 거야. 같이 하루만 살아도 사이 안 좋아져. 그러고 보면 셋째 동서가 난 사람이네. 셋째 동서는 사나워서 며느리를 휘어잡고 살았잖아. 같이 살던 장남네 지들이 못 견디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자는가. 안 쫓아간 건 또 얼마나 잘했고. 자식들이 아무리 꼬셔도 서울로 안 가고 그냥 혼자 살며 버티자는가. 그러니 저렇게 혼자 당당하게 잘 사는 거야. 셋째 아들이 모시러 왔을 때 참말로 좋았다네. 고양이고 뭐고 피말려 죽을 판 아니었나. 예수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평생 부처님만 알아온 자네 같은 사람들은 죽어도 믿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참말로 계시네. 그 증거가 셋째네. 내가 부처님 버리고 예수님 믿게 된 거 꼭 며느리한테 시달렸으면은 아니네. 그 개차반이던 애가 형수한테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이 개과천선했네. 그래, 그건 자네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걔가 친엄마인 나보다 작은 엄마인 자네를 더 따랐어. 자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지. 그 착하던 애가 해병대 가서 완전히 변해버렸네. 엄청 맞고 엄청 패다가 돌아버린 게야. 제대하고 와서 가신 개진상을 부렸네. 술만 처마셨다 하면 개가 되었어. 지도 믿을 수가 없대. 그때 지가 그랬다는 것이. 왕창 취해가지고 특히 자네 집에 쳐들어가서 개지랄을 떨었지. 막내 서방님이 버릇 고친다고 죽어버리겠다고 작대기로 팬 게 몇 번이든가. 그 양반은 도끼 들고 쫓아다녔네. 아마도 그 못난 놈이 자네를 여자로 좋아했던 거 아닐까?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는 그 미친놈이 하필이면 자네 집에 가서 자네한테 그런 지랄을 떨 까닭이 없는 듯 해서. 뭐야? 그놈이 자네 뺨을 때린 적도 있었어? 맨정신은 아니었지? 참말로 미친놈이었구만. 그놈이 사죄했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나 되시기 전에 말했으면 내가 야단쳤지. 지금이라도 사죄드리라고. 아무튼 그 진상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바꿔놓았네. 같이 살아보니 정말로 완전 딴 사람이야.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거 있지. 예수님이 술을 못 마시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맹세를 했대. 죽을 때까지 술 안 마시기로. 진짜로 안 마시더라고. 사람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 촌동네 늙은이들 종처럼 살더라니까. 크고 좋은 교회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고, 혼자 공부해서 목사 된 애가 그런 개척교회밖에 갈 데가 더 있어? 교회에 딸린 걔네 살림집에서 그 집에 셋을 키웠네. 막내 아들까지 목사가 될 줄은 참말로 몰랐네. 걔는 삐뚤어진 적도 없이 성실하게 잘 큰 애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권투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도 못 되고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잖나. 걔도 신학대학을 가더니 목사가 돼버린 것이야. 걔도 애가 셋이야. 그러게, 애들이 짝이라도 했나? 셋씩 낳더구먼. 그 집으로 옮겨서 애 셋을 키웠네. 아니다, 아니야. 셋째는 청주 어딘가이고 막내는 괴산 어딘가였거든. 청주랑 괴산이랑 왔다 갔다 했나 봐. 예수님도 못하시는 게 있대. 며느리들 사가지는 고칠 수가 없어. 둘째 며느리랑 비교하면 셋째 넷째 며느리는 효부나 마찬가지였네. 둘째는 예수님도 건성으로 믿지만 셋째 넷째는 독실했다네. 근데 그것들도 결국 둘째처럼 되더군. 애들 클 만큼 크니까 시험이 대하기를 예수님이 싸지른 똥 보듯이 하더군. 겪어보니 시어미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며느리는 그냥 시어미가 싫은 거야. 시어미라고 며느리가 좋겠나? 다만 아들놈이 며느리 편인 게 문제야. 내 편은 무덤에 있고. 한날 첫째 며느리가 부르더군. 지 손자를 봐달라는 거야. 지 아들 며느리가, 그러니까 내 증손준애가 맞벌이를 해서 애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맡겨놓고 갔는데 지는 볼 수가 없대. 큰아들 내가 산골짜기에서 개를 키우잖나? 서울 아니고 경기도 포천 어디였는데 암튼 거기서 한 5년 살았네. 증손자가 하나 더 생겨서 몇 년 더 묵을 수 있었던 거지. 그 후 증손자들이 클 만큼 크고 나니까 손자네가 지 애들 데려갔어. 나는 완전 찬밥 되었지. 대놓고 나가라고 하더군. 며느리 개가 무릎 관절이 다 나가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 내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살림 다 했는데도 그래도 싫대. 죽는 한이 있어도 시어미랑 사는 것은 싫대. 자네 딸 진이 결혼식인가 해서 내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참으로 가관이더군. 큰아들네는 나를 데려가라고. 나머지 아들놈은 자기네는 안 된다고. 딸년들은 욕하고. 내가 답답해서 양농원에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 부모 버렸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렇기도 하겠지만 돈이 들잖아. 양농원에 보내면 누가 돈 낼 거냐는 거지. 큰아들이 마누라 등살에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거지. 나를 예식장에 팽개치고 도망치듯 가버리대. 둘째 아들 녀석이 할 수 없이 나를 태우고 제 집에 갔네. 아들이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다. 모시자고 하니 둘째 며느리가 땅바닥을 퍽퍽 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나도 내일 모레 60인데 시집살이하게 생겼네. 곡을 하더군. 자네도 곡소리 들었다고? 한 2주일 사는데 그런 지옥이 없더만. 그 양반이랑 나랑 애들 낳고 키운 그 집. 그래, 자네가 시집 와서 1년 얹혀 산 그 집. 그 집만 남아있어도 내가 거기서 혼자 살 생각이었네. 나랑 동갑인 셋째 동수도 혼자 사는데 나라고 못 살 게 뭐야? 아직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데
가까이 사는 사내가 내가 굶어 죽게 놔둘 리도 없고 흔데 그 집도 밀어버려서 없고 그래서 내가 둘째 아들에게 부탁했네. 그 집 자리는 남아있으니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만 놓아다오. 요새는 컨테이너에서 사는 사람도 많더구나. 요새 컨테이너 싼 거 200이면 놓을 수 있다더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되려 야단이네. 넷째 동서도 혼자 살지 않나?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기 힘들지 않느냐? 내가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주겠다. 해보기도 했는데 죽어도 싫대. 셋째 동서한테는 말도 못 꺼냈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내가 동서들한테 막 대한 게 이제는 후회가 돼. 내가 잘해주었으면 같이 살아줬을지도 몰라. 내가 자네네 헛간에서라도 살게 해달라고 부탁도 해보려고 그랬네. 그러나 염치가 없어서 참았네. 그래, 설령 누가 살라고 해도 아들이 허락해 줄 리는 없지. 모시기는 못하면서 동네 손가락질 받는 거는 싫을 테니까. 도저히 못 보겠든지 둘째 딸이 와서 살라대? 불쌍한 둘째 딸. 걔가 청산과부 된 게 50살 때였나? 지 혼자 힘으로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지. 걔네 집에서 사는데 20년 만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걔 자식 놈들이 야단인 거야. 지 엄마 힘들게 한다고. 내가 처음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다 했는데 내가 엄마인데 하녀처럼 살 수는 없잖아. 결국엔 딸이 다 하게 되었는데 증손자들이 팔팔 뛰어. 식당 설거지에서 먹고 사는 지 엄마가 왜 집에서도 마음 편히 못 쉬어야 하냐. 외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있냐. 우리 엄마 힘들게 사는 동안 보태준 거 있냐. 얹혀 사는 주제에 국으로 가만히 있어도 밑보일 판에 엄마한테 툭 하면 훈계질이고 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엄마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느냐. 갈 데가 있나 꾹 참고 살았네. 둘째 딸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자식들이 지엄이 집을 팔아버렸네. 나 쫓아내려고. 다시 둘째 아들한테 갔는데 하루도 못 있었잖나. 큰 딸네로 갔네. 큰 사위가 기막히 하더군.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그렇지. 15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딸한테 오냐고. 그 집에서도 차마 이틀을 있을 수가 없었네. 나머지 자식들은 전화도 받지 않더군. 여인숙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았네. 한 푼 두 푼 여축한 돈이 있었어. 어쩌면 길거리에서 죽을 판 아닌가. 누가 거둬줄지는 모르지만 장례 치를 돈은 몸에 지녀야 할 것 같아서 모은 돈이지. 퇴원한 둘째 딸이 다시 집을 구하고 나를 데리러 왔네. 내가 사는 동안 둘째 딸 자식 놈들은 오지도 않았어. 애 낳으니까 오대? 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지. 둘째 딸 대신 내가 애를 봐주었네. 그 애 없었으면 둘째 딸네. 나 때문에 이상가족 될 뻔했어. 질긴 목숨 끊어지긴 끊어지더군. 여기가 내 고향이잖나.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마을 남자랑 혼인했으니 60년을 고향에서 살다가 30년을 싸돌아 다녔네. 죽었어야 고향에 안정하네. 무덤에 들어가니 그 양반이 웃더군. 애 보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저 세상에서 인정받았어. 애 잘 보는 거? 그래서 일찍 죽은 애들을 돌보고 있어. 산 애기들이나 죽은 애기들이나 똑같아. 애기지 뭐. 오, 허겁지겁 둘째 동서. 교회 간다네. 부처님 알면 큰일 나겠지? 근데 벌써 다닌 지가 1년이 되었어. 막내 서방님한테는 비밀로 한 거지? 막내 서방님이 알면 무슨 난리 칠지 모르니까 자네만 알고 모른 채 해줘. 내 며느라기보다 무서운 게 막내 서방님이야.
부처님이 별로 뭐라고 한테? 며느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 내가 시험이 노릇났었다가 되려 발목 잡혔네. 며느라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처님을 믿었다. 너도 예수님 버리고 부처님 믿어라. 며느라기가 바락바락 대들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면 이혼하겠대. 엄마 무서워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지. 제서야 큰아들 내가 지내니까. 며느라기가 나한테 선도를 하되 나중에는 거의 협박이라 교회 안 가면 집을 나가겠대. 그놈의 집 나가는 소리. 나간다고 했을 때 나가라고 했으면 내가 좀 배부르게 살았을까? 걔는 라원리 교회로 가고 나는 더 멀리 개미벌 교회로 다니네. 며느라기가 따로따로 다니세. 처음에는 교회가 참 무서웠지. 호랑이 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를 절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을 스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처님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대. 신기하대. 다니니까 차차 괜찮아.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그게 그거더라고. 부처님 얼굴이나 예수님 얼굴이나 거기서 거기더라고. 부처님 예수님은 똑같아. 찬송이나 연불이나 똑같듯이. 배가 고파서 그래. 아들이 푸른 벌면 최고 부자 중에 하나면 뭐해? 걔가 나 밥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 걔 얼굴도 못 봐. 새벽부터 일만 하니까. 밤늦게 일 끝나고 꼭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쓴 감투가 많아서 늦게라도 꼭 가봐야 하는 자리가 많대. 그래서 내가 시의원 선거 나간다는 것을 그렇게 반대한 거네. 지금 어줍지 않은 감투로도 그렇게 바쁜데 시의원까지 돼봐. 무슨 정신으로 살겠어? 하고 보니까 아들이 내 말 들어준 건 그거 딱 하나구만. 선거 안 나간 거. 며느라기가 밥을 너무 조금 줘. 며느라기가 꼭 시아버지를 닮았어. 그 양반도 나 밥 많이 먹는다고 늘 구박했잖아. 그러게 내가 뭘 많이 먹어? 그 많은 일 하려면 그 정도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겨서 손가락이 완전 시아비 판박이야.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 양반 죽고 작은 며느리 얻기 전까지 8년 동안이었네. 무엇보다 밥을 편안히 먹을 수 있었어. 많이 먹건 적게 먹건 뭘 먹건 내 마음대로였으니까. 이게 뭔가? 호박죽인가? 참 맛있네. 만날 오고 싶지. 들키면 며느리한테 돼지게 혼나네. 저번 서방님 생신 때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고 집에 가서 되게 혼났네. 창피하다, 근손스럽다, 누가 굶기냐 막 이러면서 어찌나 뭐라고 하든지 잠도 못 자게 갈구대. 소식을 해야 한다는겨. 늙은이가 많이 먹으면 병난다고. 교회 간다네. 그러게 어느새 20년을 다녔구먼. 부처님인지 예수님인지 안 봐도 살 수 있지만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준다네. 간식을 줘. 집이 무섭기도 해. 며느라기가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서 밤에는 방 안에서 꼼짝 않고 낮에는 나가서 일만 하는데도 잠깐 마주치기만 해도 성질을 내. 요새는 교회가 제일 편안하다네. 꿈도 안 꾸고 자. 집에서 자면 자도 자는 게 아니여. 겁나고 무서워서. 내가 교회에서 졸기만 한다고 목사님이 전화했는지 며느리한테 막 혼났어. 그래도 단꿈 꾸려고 교회를 가. 없어서 배고픈 거야. 없어서 못 먹는 거니까 견딜만 하지. 그런 자식들 두고 배고프다는 게 말이 돼? 남들은 호의호식하는 줄 알고 부러워해대고 내가 조금만 며느리한테 섭섭하단 얘기 비치면 며느라기한테 그대로 일러받쳐 나를 혼나게 하고. 아, 얄미운 사람들. 아들놈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참 서러웠네. 서러웠어. 주거니 참 좋네.
죽을 때는 그렇게 억울하더니 죽으니까 너무 좋네. 참 깨끗하니 좋네. 자네는 절대로 며느리랑 같이 살지 말게. 며느리랑 같이 살아서 행복한 여자를 내가 하나도 못 보았다네. 나랑 동무로 지내는 귀신들이 죄 며느리랑 같이 살다가 복장 터져 죽은 여인들이야. 어떤 며느리가 굴러들어오든 절대로 그 며느리랑 한 지붕 밑에 살면 안 되네. 죽어도 배고픔은 가시지를 않는구먼. 먹다 남은 밥 좀 없나? 나는 자네 밥이 제일 좋아. 자네는 손이 커서 항상 푸짐하잖아. 6. 파란만장 큰 시누이. 동상,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냐고. 맞네, 나 울고 있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내가 울고 있네. 장녀로 태어나서 돌팔이 의원수제에 인심만 좋은 아버지. 약받을지 못하고 마음도 몸도 약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상들을 내가 다 키웠네. 허구한 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툭하면 사고 쳐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 것들 건사하느라고 내 몸이 100개라도 모자랐네. 하지만 힘든 내색 한번 내비친 적 없네. 남편이라고 자네 서방보다 10배는 성미 고약한 작자를 만나가지고 얻어터지면서 마소처럼 일할 때도 남편 왜소한 등짝 하나 바라보고 30년 정든 고향을 떠날 때도 말이 서울이지 서울 사람이 거저 사는 동네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하루 20시간씩 공장 청년들 빨래해주고 살 때도 개 100마리 키울 때 개새끼한테 물려도 눈물바람 한번 해본 적 없네. 눈물 흘릴 짬도 마음도 없었어. 고급 공무원 하던 3대 독자 아들놈이 개하다가 집안 작살낸 마누라 감옥 안 보내려고 20년 모은 것 한 방에 날려먹었을 때도 나는 울지 않았네. 근데 울지 않을 수가 없네. 안 울 수가 없어. 셋째가 뇌종양이라네. 죽을 날 받아놓았어. 불쌍한 것. 그 고생을 다하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젠 편안한 노후만 보내면 되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자네는 건강하지? 아무렴 그래야지. 자네는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 자네 소방도 무탈하지? 내가 늘 고마워하네. 우리 막내가 자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자네 자식들도 하는 일 잘 되지? 안 아프고 지들 스스로 밥 먹고 살면 됐지. 더 뭘 바라나? 셋째 올케는 여직 요양원에 있는가? 나랑 동갑이지. 나보다 훨씬 오래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가려나 보네. 살 만큼 살았지. 나도 얼른 가야 하는데 쓸데없이 건강해서 나도 내 몸이 이해가 안 돼. 평생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다리 말짱해. 구순 노인네가 다리 수술해서 나처럼 잘된 경우가 없다고 의사가 놀래. 나는 정말 요양원 가기 싫어. 어느 날 갑자기 자는 듯이 죽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넷째 올케는 성질 좀 숙였나? 걱정이야 걱정. 살 날도 많이 남은 사람이 그따위로 살면 어찌 살아? 지가 살아야 자식이 챙겨주지. 친자식도 아니고 의붓자식이 그 정도 하면 효자 중에 효자지. 친자식도 그 정도는 못할걸? 뭐가 못마땅해서 고약스럽게 구는지 원. 사촌 동상들은 소 잘 키우고 돼지 잘 키우는가? 그려 개아들이야 걱정 없는 똑똑이들이지. 접대처럼 시입은 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으면 만사 오케이지. 개아들 마누라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네. 먼저 간 올케들 생각하면 아직도 복장이 터져. 사는 게 참 무서운 일이네. 자식 앞세웠을 때 나도 금방 따라 죽을 줄 알았네. 근데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야. 속으로야 안 끊는 날이 없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시 안 나게 잘만 살았지. 남편 죽으면 외로워서 못 살 줄 알았네.
웬걸 혼자 사는 게 좋기만 하네. 새벽밥 안 해도 되고 손 하나 까딱 안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 수발 안 들어도 되고 툭 하면 삐쳐서 애들하고 올갱이 하는 꼴 안 봐도 되고 대책 없는 양반 놔두고 나 먼저 갈까 봐 떨 일도 없고 저 세상서 딸애랑 오붓하겠지? 자네나 나나 오늘 또 하루를 살았구먼.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달리 어쩌겠나?